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PT 봉선생 기초 완성이 출간되어서 이책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기초 심화나 기본을 공부하고 나서 그냥 기본 심화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계부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기초 완성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 지금 시작합니다. 아, 왜안 하냐고요? 좋아요 눌러줘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T 봉선생 구문독해 시리즈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문법 1도 없이,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을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출판했고요. 두 번째, 영어라는 것은 여러분 어쩐다 해석이 돼야지 나머지 것, 즉 문법이나 듣기나 작문, 나머지 것이 잘할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제가 이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기초 완성은 여러분 이 기초 심화에서 배운 구문을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기초 완성 정도만 이렇게 습득을 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독해책은 문장 구조를 몰라서 해석을 못한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 심화나 기초 완성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1이나 1-1이나 1-2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2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 1-1이 그다음 어렵고 1은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부터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하고 1-1하고 1-2가 있잖아요. 내가 처음이다 그러면 1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익숙해졌다, 문장 구조가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할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시켜보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이 1과 1-1의 차이점이 뭔지, 1-1과 1-2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내려고 했을 때 영어 문장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영어의 힘은 여러분 뭐예요? 단어입니다, 단어. 그죠? 우리 기초구문독해를 공부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이 오면 단어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기초구문독해에서 나오는 단어 정도도 모르는데 기초구문독해를 공부하려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단어를 늘려간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어를 몰라서 영어 공부를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단어를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초 구문독해를 끝나고 제가 일반 시중책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공부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중책에 나와 있는 단어 학습 목표가 첫 번째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들도 여기 제가 이렇게 단어 몰라서 이 문장을 해석을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쉬운 단어부터 모두 다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이 구문독해를 공부하시고 나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옆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꼭 암기해야 된다는 사실. 왜? 영어의 힘은 단어에서 나오기 때문이니까요. 단어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완성 목차입니다, 여러분이. 1, 2, 3은 우리가 기본이나 심화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더 집어 넣어놨습니다. 1, 2, 3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가장 잘 나오는 문장 구조가 바로 1, 2, 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학생들이 가장 해석을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 1, 2, 3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집어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4, 5, 6인데 이 4는 기초 심화에서 내왔던 이 복습 내용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장문 독해책 도약 마무리에서 나오는 중요 구문을 집어넣어놨으며, 그 다음에 7번부터 11번까지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중요 문장을 간추려갖고 이렇게 넣어놔봤습니다. 정도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영어 문장의 구조를 몰라서 영어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PT 봉선생 구문독해 공부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기초 심화, 기초 완성, 이렇게 기본 심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이렇게 순서로 기초 심화, 기초 완성, 이렇게 기본 심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기초 완성까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도 웬만한 문장 구조는 다 눈에 보일 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학생이 만약에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기초 완성, 기본 다음에 기초 완성, 그 다음에 기본 심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 기초 구문독해를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정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늘지 않는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0%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단어를 몰라가지고 내가 해석을 못하겠다 그런 건, 이건 책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겠다는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마시고, 어찌해야 된다?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의 기본은 해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